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솔피 FX의 카모플렌지 플랜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카모플렌지 플랜저는 전 러브톤 페달 디자이너 댄 코긴스와 협업으로 그의 러브톤 페달 시절 이후 두 번째 모듈레이션 페달 디자인으로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네요. 이 완전한 아날로그 플랜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날로그 효과에서 타이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다재다능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. 뎁스, 레이트, 블렌드, 트래블, 하모닉스 및 매뉴얼에 대한 컨트롤을 채용하고 있는 이 페달은 기능적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. 스테레오 페달 레오가라면 카모플렌지가 드라이 출력과 플렌지 출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, 이 페달을 사용하면 기타 및 앰프 설정에 관계없이 다양한 톤 팔레트를 선사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솔피 FX의 그 과학상자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. 특히 이 솔피 FX에서 나온 페달 중에 저는 컬러가 제일 이쁘다. 네네. 예, 여기 보시면은 이 연두색으로 이 노브를 이 보호하면서 이펙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요 케이스부터 이 노브 컬러까지 굉장히 잘 매치를 시킨 뛰어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모닉스. 센터 제로, 센터 널 컨트롤입니다. 노브를 어떤 한 방향으로 돌리면 지연 전용 출력 신호의 양이 증가하여 지연 입력으로 피드백이 된다라고 합니다. 매뉴얼, 딜레이 라인 경로에서만 중음역 및 고음 프리앰퍼시스의 최대값을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. 블렌드,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. 뎁스,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하고요. 레이트,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.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아까 은총 씨가 잠깐 제가 보면 카메라를 준비하는 동안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네.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플랜저 페달이다. 단순히 그냥 플랜저로 묶기에는 실제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이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. 네.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죠? 소리가 되게 경쾌하죠.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뎁스를 많이 네. 줘볼게요. 좋습니다. 요 상태에서 하모닉스 노브를 양쪽 방향으로 한 번씩 돌려볼게요. 네. 끝까지 돌렸습니다. 테이프 찌그러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죠. 네,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볼게요. 이거 찌그러지는 효과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네,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뎁스도 좀 줄게요. 네, 매뉴얼을 한번 돌려볼게요.
레트로하네요. 깨끗하고 아름다운 네.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. 반대로 매뉴얼을 돌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오. 오, 이거 잠깐만요. 요통 이렇게 쓰면 이제 멋있을 것 같아요.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존재감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굉장히 깨끗한 맞습니다. 이 깨끗한 플렌징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 플렌저를 잘 못 다루시거나 이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초보자 연주자 분들도 굉장히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. 네. 은총 씨도 연주를 하면서 느끼신 소감이 있다면 지금 이런 소리들이 제가 확실히 요즘에 되게 장르를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레트로한 사운드들이 여러 장르에 맞아요. 많이 쏙이 네. 녹여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. 뭐 요즘 시티팝도 다시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계속 유행하고 있는 네오 소울 장르 그리고 근데 그 네오 소울도 이제 예전 스타일이 아니라 이 밴드 사운드 그리고 기타 사운드가 좀 핵심이 되는 그 제가 예전에도 뭐 좀 추천드렸었지만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아직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. 크리스티안 이제 쿠리아 같은 그런 뮤지션들 그런 사운드들 그러니까 기타 안에서 걸었을 때 이제 모듈레이션 계열을 걸었을 때 단순하게 예전처럼 쨍하고 막 이렇게 웻적인 스웰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기타 자체의 이 파형 자체를 찌그러뜨려서 왜곡시켜서 뭔가 오래된 그 필름 이제 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효과를 같이 주는 거죠.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도 좀 그런 효과를 맞아요, 많이 쓰고 맞아요. 이제 노이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조금 리뷰한지 됐겠습니다만 이제 헝거리 로봇 같은 맞아요. 경우도 이제 아예 이펙터 자체에 노이즈를 이제 주는 효과를 주는 이펙터가 나왔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요 계열이 지금 주는 게 지금 굉장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랜저 사운드의 플러스로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양념을 좀 많이 넣었어요. 좀 요즘 좋아할 법한.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내기에 충분히 좋고 그리고 이거는 뭐 스트랫 그러니까 뭐 싱글 픽업 험버커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내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335 계열 그리고 지금 이런 스트랫 계열도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재즈 마스터 같은 거 이런 거랑 같이 걸어서 연주를 하면 조금 더 레트로한 사운드를 더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고 화려하진 않지만 존재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크게 인상 깊은 사운드를 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은총 씨 먼저 솔피 에펙스 카모 플랜지 플랜저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,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현대판 필름 카메라 이렇게 드릴게요. 그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서
다시 그 예전 그 필름 카메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인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감성은 그렇게 찍어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이 이펙터 이 이 사운드 자체가 지금 요즘에 그 너무 좀 그 확실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음악이 유행이라는 게 저도 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 사운드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잘 노리고 이 사운드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 이게 요즘 트렌드한 음악에도 굉장히 잘 묻는 임팩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볼수록 매력있고 들을수록 매력있다. 굉장히 디자인도 잘 뽑았고요. 사운드 자체가 은총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뭔가 이제 이 디지털 플랜저 이제 확 사람을 확 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들을수록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멋있고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느낌의 플랜저 원하셨던 연주자들한테는 참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8.5! 8.5! 네. 예,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. 이 솔피 FX, 영국에서 굉장히 인지도 있는 브랜드입니다. 네.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페달 브랜드입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솔피 FX의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. 이펙터 타임즈!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